야, 이분을 가을에 뵙게 되네요. 우리가 봄에 뵐 줄 알았거든요. 봄과 굉장히 어울리는 분이에요. 예. 잘못 오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사계절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가수라는 거지요. 예. 봄날의 햇살 같은 여인입니다. 네. 오늘 가을인데도 어울리네요. 네. 꽃댕기 사랑의 한유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조개가 매력적인 유채지 한유채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이런 말 들으면 보조개밖에 안 보이더라고. 계속 보게 되고. 아, 진짜 보조개 되게 예쁘시다. 네, 감사합니다. 일부러 하신 거예요? 네. 아니, 그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방송에서. 아니, 요즘에 네. 워낙 매력 있으니까 건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그래요? 네. 네. 이게 자연산입니다. 제가 딱 봐도 봐요. 김학생, 딱 봐도 자연산입니다. 아, 근데 어릴 때 조금 더 쑤셨어요. 이쑤시개로. 네, 더 진하게 들어가려고. 뭘로 쑤시셨어요? 이쑤시개. 야, 지독하신 분이네. 보통은 볼펜 이제 뭉텅하게 해서 뒷부분에 이런 거 누르지 않나? 아, 제가 손 면봉 같은 걸로 제가 쏙 들어가잖아요. 더 쏙 들어가게끔 그 세포를 죽이 면 더 잘 들어간다고 어릴 때 그러더라고요. 아니, 보통 몇 살 중학교 때. 네, 그때 한창. 어머 세상에. 안 아팠어요? 아팠어요. 그다음부터 안 했어요. 아, 근데 진짜 그 효과가 있던가요? 아니 없던데. 그러니까 원래 자연스러운 네, 자국만 모습이에요. 남았어요. 네. 네. 아유 근데 진짜 좋은 거 물려주셨네 부모님께서. 네. 엄마도 나도 한창 있다면서 이렇게 하는데 없더라고요. 아버님 그럼 어디서 있어. 내려온 거예요 이건? 네. 모르겠어요. 아버님도 없으신데? 네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어머님께서 네.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네. 인자 자체는 있으신데. 그리고 맞아 인자. DNA 자체는 있으신데. 그리고 우리 한유채 씨가 워낙 이쁘시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얘 내 닮았어 이런 거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럴 네. 것 같아요. 네네. 네. 옛날에는 안 닮았다고 얘는 내 딸 아니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자꾸 나 닮았다고 엄마 닮았다고 얘기를 네네. 하시더라고요. 네. 최근에 그러면 더 이뻐졌다는 소린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요즘에 뭐 행사도 많이 가고 방송도 많이 하고 하니까 네네. 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으시나 봐요. 주변 분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나 닮았다고 엄마 닮았다고 얘기를 내 딸이다 내 딸이다 되게 자랑스러우신 네. 거다 네. 그러니까 근데 잘못할 때는 아빠 닮았다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제가 좀 느리거든요. 아, 네. 그거, 느릴 때는 네. 아빠 닮았대요. 그건 다 어느 집이 똑같은 것 같아요. 누구 닮아서 이런 거야 난 안 닮았는데 그러니까 네. 진짜로 근데 유채 씨가 생각했을 때 네. 부모님한테 어떤 걸 받으신 것 같아요? 어떤 거 닮았어요? 아빠한테는 끼를 좀 받은 것 같고요. 네네네. 그 노래는 또 엄마가 잘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노래는 또 엄마를 닮았고 이제 그래서 딱 중화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 근데 두 분이 그걸 다 갖고 계셨네요. 네, 네, 그런가 봐요. 네. 그럼 그쪽으로 업을 하고 계셨어요, 부모님도? 아니, 엄마는 예전에 그 시골 장터에서 노래 자랑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옛날에는 그 그릇 뭐 이런 거 양재기를 그때 양재기 되게 비쌌대요. 네. 양재기를 받고 뭐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 살림살이를 많이 받아와서 상품으로 마을 대표로 네, 이렇게 네. 나가셔가지고 네네 네. 1등 하고 네. 자연스럽게 이제 어머니께서 하시는 노래를 이제 크면서 그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네네 네. 그 어머님이 혹시 가수를 꿈꾸셨어요? 당시에? 예전에 꿈을 꾸셔서 그래서 같이 한 2년 전에 추석에 아침마당을 출연했었거든요. 네네. 엄마랑 같이 네 그리고 요즘에 어머니가 연예인병이 걸리셔가지고 네, 출연 나 언제 하면 되겠냐면서 네, 네. 네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 나갈 때 사람들이 나 알아볼 거라고 의식하시고 그러니까요. 네 그날 추석 날이었는데 네네. 화장을 곱게 해주셨잖아요 방송국에서 그렇죠, 예. 안 지우고 음식도 안 하고 전화 받으시더라고. 네 한창 힘들었다면서. 그래도 연예인 딸 있어서 그런 재미도 맛보시네요. 네네. 그래서 그 사진을 그 방송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자꾸 딴 사람한테 보내시더라고요. 전송하는 거죠. 예쁜 사진들을 자꾸 보내시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딸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본인 홍보를 하고 네, 계시네. 네. 그리고 미량에 이모가 계시는데 자기 엄마 나온 사진 크게 뽑으셔갖고. 그 갖다 주셨어요. 이모 집에 크게 걸어놓으라고. 집 챙겨가셔가지고 이모님 댁에 침마당 이렇게 되어 있는 큰 사진을 뽑으셔가지고 직접 갖다 주셨다. 그런 걸 받으실 때 이모님 표정 옆에서 보셨나요? 아니, 이모는 그냥 좋아하시던데요. 좋아하셨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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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셨다고. 네. 네. 그럼 다음에 즐거운 오도시 함께 오세요. 크게 밖에. 아 그럴까요? 네네. 네, 또 갑으로 네. 물려야죠. 그런 네, 것도. 다 이모들 모시고 오야 되겠네요. 아, 그거는 좀 잠깐만요. 한 분만 오시는 걸로. 아니 뭐 오신다면은 뭐 막지는 않겠고요. 뭐 어느 정도 스튜디오에 자리 한번 내 보도록 하죠. 예. 그건 밖에서 결정할 일. 아니 어차피 오기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너스레라도 떠는 거지. 뭐 네. 일단은 말해놓고 보는 거지. 뭐가 다른가? 응? 우리가 만난 지 한 10개월? 네네. 겨울에 봤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방송은 초에 나갔 1월 초에 나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제가 포항에 갔다 오고 나서 일이 잘 되고 있어요. 아~ 기운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수맥이 잘 흐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대성한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뭘 묻니 그런 거를. 아니 그래도 이게 어떤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가 있는 데이터가 있나 궁금하잖아. 잘 됐다니까. 또 이제 그 TV 방송 SBS 네. 계열의 이제 그 TV 그 방송에도 나가고 그다음에 뭐 아리랑 TV도 나가게 되고요. 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비타민이라는 곡을 제가 썼잖아요. 네, 그게 이제 공중파에 전국에 다 그 비타 광고에 제 노래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 좀 쏠쏠한 게 있나요? 쏠쏠하진 않지만 아니 왜 음악을 갖다 썼으면 네. 노래를 홍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네. 제가 이제 비타 음료 광고를 보고 그 비타민의 노래 만들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딱 광고에 제 얼굴과 노래가 나와서 참 좋은 기운이 이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 저희 뭐 당연히 홍보도 좋지만은 이게 쏠쏠함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고 업주님. 아, 근데 네. 두 분 대화하는데 왜 내가 땀이 나요? 뭐 이게 자꾸 수위를 넘어갈 것 아니, 같고. 아니 왜 광고가 좀 괜찮다고 하니까 여쭤본 거예요. 우리 연예인 분들은 어떤지. 네네. 노래 한번 들읍시다. 아, 네네네네. 우리 뭐 한유채 씨의 대표곡 아니겠습니까? 네, 꽃땡기 사랑. 그러니까. 아, 네 기대가 되네요. 박수로 청해 듣죠. 야, 오랜만에 듣네요.
진짜 확실히. 부채까지 들고 오시고 네. 쫙쫙 펼치네요. 네. 그거는 이제 활동하실 때 소품처럼 항상 네, 쓰시는 항상, 거죠. 네. 네. 그거 말고도 꽃댕기도 하실 것 같아요. TV 방송에만 하고요. 네. 네, 미용실을 가야 하니까요. 아, 맞아요. 혼자는 힘들거든요. 아. 네, 자꾸 풀려서. 네. 맞아, 맞아. 네. 네. 준비할 게 너무 많죠. 많아요. 그 유채 부채 그래갖고. 아~ 네. 아 그래서 그렇게 부채. 하신 거였어요. 네, 그건 좀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근데 꽃댕기 사랑이라서 그런지 부채까지 들고 계시니까 네. 한국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네. 그 살랑살랑 노래 가사의 중간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채를 들기 시작했는데 네. 소품을 활용하니까 더 예뻐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부채 들고 막 노래를 멋지게 부르잖아요. 네네. 그럼 부채가 혹시나 네. 행사장님 깜빡하고 들고 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있긴 한데 그래서 네. 차에 한 세 개를 쭉 놓고 다니고 어쩔 땐 놓고 나올 때도 많아요. 아, 무대 오를 때. 네네네. 그럴 허전하죠. 때는. 네 허전해요. 어. 뭐가 없으면 뭐 이상해갖고 어. 네 항상 차에다 넣어놓고 다닙니다. 네, 가방에 뭐 항상 하나 있고.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없습니까 혹시? 없어요. 아, 없습니까? 네, 예, 네 그냥 하는 거죠. 뭐. 네 맞아. 어느 상황에서나 다 하실 수 있어야 네네네. 되는 거니까 그죠. 네. 이게 언제 나온 곡이죠? 이게 2020년에 코로나 터지기 바로 전 달에. 아, 갑자기 또 미간을 잡으시는 거. 네. 네. 아니 이게 네. 제가 이제 대한 가수협회 이자윤 회장님께서 네네. 지원을 해주셔서 박성호 선생님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꽃댕기 사랑을 이제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 네. 대한 가수협회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탁. 코로나가 터지니까 아무것도 이제 못하게 된 거죠. 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네, 네, 네. 짠 하고 나오고 싶었는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다 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지금 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야, 어제 지금 이 흐름이 굉장히 좋던데요. 노래도 많이 송출되는 것 같고요. 네네네. 네, 네. 지금 이제 좀 네. 많이 풀려서 그런지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대박 빠지셨다고. 네네. 네. 그래서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살이 빠져서 더 좋다는 얘기인 네, 거죠? 좋은 거죠. 네, 네. 네. 바쁘게 지내니까 살도 빠지고 네. 집에 있으면 자꾸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덜 먹게 되고 아, 그런,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조개가 도드라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체중이 감량이 되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전에 말이에요. 꽃댕기 사랑 하시기 전에도 음악적으로 계속해서 활동은 하셨잖아요. 네, 네. 맨 처음에 하셨던 게 댄스? 아... 네 댄스요. 네. 댄스 아니었던 거잖아요. 댄스라고 해야죠. 뭐 깜찍이송이라는 그 댄스곡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한 소절 부탁드려도 돼요? 아 네. 한 둘 셋 넷. 난 정말 깜찍해요. 난 정말 깜찍해. 난 정말 깜찍해요. 네 그런 노래 보지 마세요. 아니 제 눈 제 시선이 부담스러웠나요? 어우 끔찍해.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데 코러스까지 하시니까 내가 놀라서 그렇게 본 건데. 네네. 그 제 눈빛이 약간 이렇습니다. 아,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네, 네. 눈이 작아서 아, 네. 그래요. 네. 안 깜찍해서 내 네. 쫄딱 망해 노래라. 아, 네. 아니 근데 그때도 팬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실 그런 가사 때문에 네. 아, 부르기 싫어 이런 느낌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맞죠. 근데 네. 튀어야 된다고 신인은 튀어야 된다고 이 곡을 주시긴 했는데 정말 이게 옛날에 그 알모 비트라고 그 롤러 타고 다니는 게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악플이 한 1,000개 네,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아유. 이제서야 말할 수 있다다 네, 진짜. 네. 지금 이제 지금 그런 악플이 달린다면 혹시나 지금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이 노래를 자꾸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락적으로 자기네가 부르면 어떻겠냐고. 아, 락적으로요? 네, 락으로 바꿔서 부르시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셨더라고요. 아니 그럼 어떻게 락으로 해요? 네. 모르겠어요. 그것도 니까 락커 너무... 한번 해봐요 우리 이병호 씨. 내가요? 갑자기요? 락커잖아. 네. 아니 아니야. 네. 야 그게 어떻게 락으로 되지? 저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약간 동요 느낌처럼 깜찍하다 네, 이런 네. 생각했는데 또 신선하게 또 락으로 또 해보고 싶다는 아...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다른 장르에서 어떤 그런 어떤 네, 시도는 네, 없습니까? 네. 락 말고.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네. 락의 어떤 한 분이 굉장히 이 노래에 꽂히셨나 보네요. 네. 나 락 아유. 네. 신선. 예. 네. 우락부락하게 또 이 노래 부르시면 또 이색적일 수 있다. 네. 이게 반전의 매력 같은 건가요? 네네. 요즘에 그런 거 약간 마케팅으로도 많이 활용돼요. 네, 그러니까요. 반전의 매력으로 네. 그렇게 하는 거. 네. 아까 그 뭐라고요? 그 소절이? 깜찍이. 난 정말 깜찍해요. 난 정말 깜찍해요. 난 정말 깜찍해. 네, 뭐 이렇게 네, 가는 네, 거잖아. 그러니까요. 네.
어, 잠깐 했는데 목 쉬었어. 왜 자꾸 쉬는 타임 필요해. 네, 잠깐 다녀와요, 우리. 네. 네, 김하선, 이병호의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보조개가 빛나는 가수 한유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사랑스러우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 한유채란 이름에서도 노랑색이 네. 연상되듯이 네, 네. 근데 그 색깔을 잘 이용하시는 것 같네요. 마스크도 핑크색, 위에 재킷도 핑크색. 네. 일부러 이게 컬러풀하게. 네. 아. 아, 어떤 분들이 제가 이제 환한 게 잘 어울린다고 하셔서 아, 환한 네. 색깔. 네, 환한 색깔이요. 아, 저는 네. 환한 환한 표정이 잘 어울린다는 줄 알고. 네. 환한 색깔. 네, 환한 색깔을 네. 입으면 또 더 환해지는 것 같아요. 아~ 마음도 성격도 마찬가지로. 아~ 네. 그러네. 네, 네. 요즘 퍼셔널 컬러라고 해서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먼저요? 한국식으로 발음해 줘요. 네, 네. 깜짝 놀랐어요? 개인적인 네. 네, 네. 그 색깔이 맞는 것을 네, 진단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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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게 네, 통해 네. 옷을 입는 아, 그런 네, 네, 분들이 네. 많으시더라고요. 네. 많이 굴리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퍼셔널. 네. 아니 왜 아니 이 정도로 하지 않나? 네? 아니 퍼셔널 하면 되는 거지 퍼셔널. 아, 네. 아, 예, 죄송합니다. 근데 색깔이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섀도도 핑크색으로 하시고. 어, 네, 잘 보셨네요. 네, 아, 그런 걸 다 보이는가봐요. 네. 볼터치도 네. 핑크색이시잖아요. 네. 아, 볼터치도 하신 거예요 지금? 네. 아, 잠깐만요. 하셨잖아. 나는 원래 그렇게 환하게 보이시는 줄 알았어요. 네. 아, 많이 떠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아, 손톱도 핑크색이시구나. 네. 그러고 보니까 네? 손톱도요. 아, 아 그렇네요. 네. 네. 아, 네, 이거는. 남이 해줘서 네. 네. 아. 여러 가지 색깔을 잘 활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함도 한 유채로 하신 거 아니에요? 색깔이 아, 좀 색감이. 들어갈게. 느낌이 좀 밝게. 아, 네. 그게 유채꽃이 연상이 돼서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 이름 중에서 유채꽃을 고른 것 같습니다. 네. 갔습니까? 네, 갔습니다. 네. 왜냐면은 아주 오래전 일이라 네네. 오래되다 보니까. 네네. 네. 이제, 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다 그래요. 네. 본인의 기억이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뭔가 긴가민가한 느낌이 있어. 맞아요. 네. 네. 아, 그 그런 거 같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유채꽃 같은 느낌이. 유채꽃이 그러니까 제 이름이 송연경이 본명인데 연경, 현경 너무 많이 이름을 많이 물어보 셔갖고 네. 그래서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된 거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유채하면은 기억이 딱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한유채라고 제가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궁금했던 이야기가 이제 트로트를 지금 하고 계시지만 네네. 이제 댄스에서 또 다른 장르를 하시는 어떤 과정도 있었나요? 네, 힙합도 힙합 피처링으로 힙합, 이제 네네. 예. 깜찍스콩 하기 전에 이제 힙합으로 네네. 먼저 이제 데뷔를 했었고 되게 네. 놀랍다. 다양한 장르를 네네네. 다 해본 거, 다 쑤셔본 거죠, 이제. 네. 어, 힙합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기억이 네. 어, 네. 하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네. 시킬까봐 그러신 거죠. 네. 현명하게 네. 아, 현명하게 넘어가는 방법을 네. 아십니다. 네. 야 힙합 하셨고, 네. 그게 깜찍송 하셨고, 발라드도 했고, 발라드. 네, 락도 냈었고. 아. 네. 야, 아, 네. 사이다 밴드라고 네. 예전에 홍대에서 여성 밴드로도 제가 활동을 했었어요. 앨범 내기 전에. 사이다 밴드. 사이다 네. 밴드. 대표곡이 네. 사이다인가요? 아니요. 아, 그런 건 네네. 예. 어 근데 곡은 없었어요. 그 개인적인 곡은 없었고 그때 이제 카피곡으로 아~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홍대에서. 아. 네. 그때, 다른 가수의 네. 곡을 부르신 네네, 거구나. 네네. 커버송으로. 커버송으로. 그때 평가가 좋았던 곡이 어떤 곡이 있습니까? 어 그때 마야의 뭐 나나지 거리다고 뭐 이거. 그 이승철 씨 노래 네,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마야님이 다시 또 네 아~ 번안해서 불렀어요. 이게 나도 기억력에 오류가 계속 오는 것 같아 지금. 있어 보니까. 있어요. 네, 네, 네. 그때 락 버전으로 마야 씨가 부른 게 있더라고. 아 네. 부탁드려도 돼요? 너무 오래됐는데. 네. 난 아직 어리다고 말하던 얄미운 욕심쟁이가 이렇게 아, 했던데 나 아니 이거는 창 혹은 뭐 트로트로 분류가 돼야 되고 마야 씨가 그렇게 불렀었나요? 아 이제는 제가 무슨 노래를 불러도 어. 뽕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진정한 네. 어떤 프로로 가는 길인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떤 노래를 불러도 이제 네. 트로트 가수밖에 못 하시겠다. 네 그러니까요. 너무 네. 이게 음미 네. 트로트화 된다 그죠? 아니 근데 아, 그게 네. 진짜 내 트로트이 체화가 됐다는 거니까. 네, 네 맞아요. 네. 본인도 한 소절 하고 약간 놀란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다 보니까 정말 프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부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는 놀라웠던 게 그리고 궁금했던 게 왜 이름이 사이다 네. 밴드였어요? 어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뽑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 원래 아. 있던 밴드에서 보컬만 뽑아서 그 제가 들어가서 어, 그래도 네. 궁금하잖아. 여기는 왜 팀명이 사이다 밴드예요? 안 물어봤네요, 제가. 아. 이 별로 이제 약간 그런 스타일이시겠어요. 아, 잠깐 거쳐갈 곳이라고 생각하셨나 봐. 네, 네, 네. 그냥 좀 관심이 없으면은 그냥 별, 뭐 궁금하다 네, 생각도 않아요. 안 들고. 네. 그러니까 왜 관심이 없냐고. 아니 모르지. 그냥 나도 저도 왜 호기심이 많을까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즐거운 오후 2시가 왜 즐거운 오후 2시일까 안 궁금했어요? 아니 오후 2시를 당연히 즐겁게 하던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물어봤어야지. 아 이거 아는데 왜 물어봅니까? 그 다른 의미 있을 수 있어. 나도 생각해보니까 예, 예. 안 물어봤다. 아, 당연한 거. 당연히 그냥 즐거운 네. 오후이라고 네, 생각했는데. 네, 그렇지. 사이다 밴드도 그런 거였다. 그렇죠. 네. 이름이 그냥 정해져 있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시원하게 탄산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여자 건가 보다. 밴드니까 톡톡 튄다라는 아, 의미가 그렇죠, 그렇죠. 아니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돌아 트롯으로 오신 거잖아요. 네. 근데 대학 학생 때 제가 이제 실용음악과를 졸업을 했는데 네. 대학교 때 교수님들이 너 트롯을 해야 된다고 아 교수님들이 네, 권장하셨군요. 네, 권장을 네. 했는데 아닙니다. 저는 음악으로 쭉 하겠습니다. 실용음악으로 계속 쭉 하겠습니다라고 네. 했는데 하다 보니 트롯이 잘 맞더라고요. 아. 어떤 점에서요? 아, 뭐 계기가 있나요? 엄마도 트롯을 잘 부르시고 네 그리고 제가 노래 안에 뽕이 많이 들어갔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녹음할 때도 그렇고 딴 데서 네. 녹음하다 보니까 뽕기가 좀 있네라고는 말을 타고난 네. 그 어떤 네, 그런 네, 감성적인 네.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몸에 네. 타고난 뽕이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장르를 진짜 다른 가수들분들보다 더 다양하게 경험을 하셨는데 네, 지금 트롯 네. 가수를 하시면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 장르를 하다 보니까 네, 네. 뭐 후회는 없죠. 아, 네, 다 해봤어. 네, 다 해봤으니까 후회도 없죠. 안정감도 네, 있고. 그리고 내가 저쪽을 해봤기 때문에 아유 저걸 했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없고. 아쉬움도 다 해봤으니까. 네, 네. 아. 그리고 또 리듬감도 이제 많이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래도 클래식 같은 건 안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아, 네, 클래식은 네. 클래식은 저랑 안 맞더라고. 클래식을 하면은 게, 다리 네. 여기에 막 닭살이 돋더라고요. 아,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 이유는 네, 네, 뭐 네. 저도 피아노를 다 잘 안 맞는 네,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잘 안 네. 어울리더라고요. 어, 진짜 되게 싫어하시는 말들처럼 되게 단호해. 네. 무슨 말을 하기가 내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이게 말을 하고 눈치를 보게 되네. 네. 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표정이셨어요. 에너지를 좀 충전해야 되겠습니까? 네. 네, 뭐 노래 한번 노래로 에너지를 한번 충전해 볼까요? 이번에 어떤 곡 들려주실래요? 아, 제가 처녀농구는 전국노래자랑 가수편에서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 처녀농구는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최정자 선생님의 곡이잖아요. 그 후에 유진아 씨도 불렀고 송가인 씨도 불러가지고 네네. 우리 애청자분들의 기준치가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네, 저 한유채만의 색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스타일로 부르겠다. 아까 전에 마야 씨 노래 부르는 거 봤잖아요. 본인의 색깔이 확실하신 분입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한유채 씨의 스타일로 만나보겠습니다. 처녀 농군. 계신 청취자를 모두 박수!
잘하고 이 몸이여 잘하고 남자 이름이고 하나요. 색깔이 많이 있으시네요. 아까 꽃댕기 사랑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 저는 그 듣고 보니까는 앞서 본인 스스로는 이제 본인 색깔이 뭐 뽕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국악의 멋스러운 느낌이 노래에 많이 묻어난다 이런 느낌 들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작곡가 박성호 선생님께서 조금 지도를 많이 해주셔서 네, 그 민요풍의 노래들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들어서. 네. 네. 지도를 어떻게 해주시던가요? 잘요? 강하게 네, 막 강하게, 강한 네. 스타일이세요? 이쪽은 이렇게 불러야지 저는 저렇게 불러야지라고 네. 꼭꼭 찝어주시기도 하시고 네, 녹음 네, 스튜디오 오셔갖고 또 지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톤으로 봤을 때 순탄하진 않았다 이런 느낌 그렇죠. 드네요. 예. 순탄하진 않죠. 맨날 혼나죠. 그런 식으로 할 거냐면서. 지금 가수 생활 네. 데뷔하신 지 15년 넘게 됐는데도 아, 계속해서 배우실 게 있고. 많죠. 네, 아직도 배울 게 많고요. 네, 고쳐나갈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아쉬워? 빨리 바꾸고 싶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은 제가 하는 게 또 너무 트로트를 뽕 그러니까 꺾기를 많이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많이 빼고 있어요. 꺾기를 조금 빼서 요즘 스타일로 요즘은 또 많이 안 하잖아요. 아, 꺾기를 많이를 안 하시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담백하게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담백하게 부르는 연습도 지금 하고 있고 그 시대에 맞게 또 그렇게 연습을 합니다. 야, 끝도 없이 해야 되는 거네요. 네, 트렌드에 맞춰가야 되거든요.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본인의 색깔을 고집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시지만 그것도 필요한 점이기도 하지만은 트렌드를 맞추면서 우리 조용필 네. 그 어떤 가왕께서 네, 네. 항상 이제 젊은이들의 트렌드를 맞추시면서 그렇죠, 그렇게 네. 발전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죠. 따라가고 네. 계시군요.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태어나도 가수 하고 싶으세요? 다시 태어나도 노래는 하고 싶어요. 네. 가수는 아니고요? 가수 더 예쁘게 태어나고 싶어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외모적으로? 아니, 외모적으로. 이미 가지신 네. 분이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인형처럼. 혹시 4개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뭐라지? 4개 아니요. 봐요. 보조개가 4개라니. 날씬한 친구들처럼 제가 날씬하지는 않거든요. 아, 노력을 엄청 네. 하는데 네, 이렇게 좀 날씬하게 좀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가늘가늘하게. 말씀하셨던 게 살이 좀 빠진 것 같다고 본인이 네, 좋아하시면서 네. 하셨던 거. 네. 쭉 이어서 보면은 이 체중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신가 봐요. 그렇죠. 네. 아니 왜? 화면에 보면 얼굴이 달덩이처럼 땡그랗거든요. TV가 문제예요. 네. 그래서 그래. 네. 요즘에 너무 리얼해. 맞아. 나 그래서 TV 안 하잖아. 저도 한 번씩 네. 보면은 깜짝 놀래요. 네, 카메라 앞에서는 네. 그냥 실제로 보면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얼굴이 너 왜 이렇게 뚱뚱하니? 이렇게 해서 같이 수영을 하는 언니들이 있거든요. 네. 수영한 언니들이 유채야 너 살 좀 빼라. 근데 터질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본 건 괜찮은데 화면은 아니더라라고 얘기하셔서. 네. 그래서 지금 속상함이 묻어나. 그래. 말하는데 그 감정이 다 묻어나가지고. 네. 언니들도 네. 속상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요즘 TV에 나오는 분들이. 맞아요. 실제로 네. 보면 그분들 막 사사 이런 사이즈니까. 그러니까요. 사사를 어떻게 입어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로. 먹고는 살아야죠. 아, 사람이 말이에요. 네. 먹고 살고 그래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지. 적당하게 네. 칼로리도 섭취하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야채만 먹어요. 네, 너무 화 그만 내시고요. 네. 제가 우리 1322 애청자의 네. 문자 읽어드릴게요. 이쁜 얼굴과 다르게 목소리가 참 구수하네요. 유채꽃 행사 때 바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채꽃 행사법 불러주세요. 네, 유채꽃 행사에 가신 일이 뭐 몇 번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이제는 가고 싶습니다. 네. 그건 제주도 가서 제주 MBC에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 동네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과메기 쪽으로 과메기. 일단 이름을 그럼 곳이. 과메기로 바꿔요. 예? 이분 진짜 유연하시네. 아까 뭐 이렇게 창법도 바꾸신다고 그러는데 이름도 막 바꾸실 분이야. 네. 아니면 그 이름을 12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계절별로 12개 쓰시는 건 어떠신가요? 아, 네. 네. 좋은 방법이네. 네. 네. 기억 안 나겠다 그러면 진짜. 또 좋은 방법이라 받아주시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니, 성격이 굉장히 않아. 밝고 네. 긍정적이시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아, 긍정적으로 살아야 주름도 안 늘고 또 젊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젊게 살려고 더 긍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활하다 보면은 아픔도 있고 짜증도 나고 슬플 때도 있고 감당 못할 일도 있잖아요. 그럴 때 네. 어떻게 이겨내세요? 그냥 노래를 부르거나 그리고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을 아니 고민을 많이 하면 뭐하냐 내일도 고민이 또 생길 텐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듣고 그래 내가 힘들면 뭐 내일도 또 아플 건데 그냥 이렇게 넘기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냥 뭐 뛰거나 산에 오르거나 뭐 이런 과격한 운동을 좀 합니다. 과격하다는 운동. 네. 근데 그게 네. 참 건설적으로 푸시는 거네요. 그죠? 네. 뭐 내가 게임에 집착하거나 쇼핑을 네. 한다거나 네. 나 병원시보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찔려서 그랬어요. 형이 예. 양심은 있어가지고. 저. 근데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 저는 진짜 삶에 그럼요. 정말 큰 장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게임을 못 하거든요. 네. 안 배우셔도 돼요 네네. 그런 거는. 예. 저희 잠깐 다녀올까요? 네 오늘 주로드 빅데이트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가수 한유채 씨와 함께했습니다. 텐션도 굉장히 높으셔가지고 그 기운이 다 퍼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더 퍼지게 더 활기차게 할 걸 그랬는데 아직 덜한 것 같은데요. 아, 그 정도면 이 본인 스스로 이제, 만족을 하지 못하는 정말 발전 지향적인 우리 한유채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 네. 빨리 끝내고 싶어. 빨리 노래 버리고 싶어. 아니, 노래도 듣고 인사도 하려면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너무 짧은 시간에 이제 몸 풀었는데. 마무리 인사 어떡해. 부탁드릴까요? 아, 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한유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그리고 꽃땡기 사랑도 네, 많이 불러주시고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게 텐션이 올라간다. 그러게 항상 필요한 존재들인 것 같아요. 네. 마무리 곡은 어떤 곡으로 준비하셨어요? 아, 신나는 진또배기로 준비해봤습니다. 아, 진또배기 네네. 이거 키 굉장히 높지 않아요? 제가 키가 작으니까 괜찮습니다. 아유, 말씀도 너무 잘하셔. 그러니까 에너지가 워낙 넘치시는 분이셔서 네네. 충분히 소화할 거라고 믿고 네네. 같이 흥을 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유채 씨 오늘 너무 감사해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아유,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네, 한유채 씨의 진또배기로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네,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유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Ya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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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dia. 어촌마을 어귀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진또배기, 진또배기, 진또배기. 오리 세 마리 숫대에 앉아 물불 바람을 막아주는 진또배기, 진또배기, 진또배기.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심수를 막아주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 진또배기, 진또배기. 허이야리야 풍어와 풍년을 빌면서 1년 내내 기원하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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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또배기. 허야리야, 허야.
허야디야 허야디야 배띠와라 노래 줘라 아도가 노래한다 춤을 춘다 신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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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 마리 손대에 앉아 물불 바람을 막아주는 신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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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심수를 막아주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 신또배기 신또배기